예, 이번 그 영화에서 좀 코믹한 어떤 캐릭터로 나옵니까? 어때요? 네, 영화는 이제 코믹인데 제가 웃기는 장면은 많이 없어요. 네, 거의 없고. 네. 어느 분이 가장 재밌는 역할을 맡아주셨어요?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로 나오시는 김홍수 선생님이랑 그리고 홍종현 씨의 이제 부모님으로 나오시는 신정근 선배님이랑 네. 전승현 선배님이 진짜 최고세요. 아, 최고세요? 네. 그 이번 영화에 특히 홍종현 씨의 키스씬이 엄청 길었다고. 네.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매 작품마다 이제 키스씬은 있으니까 네. 이제 어떻게 이제 이쁘게 나올 거를 이제 많이 고민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네. 많이 찍다 보니까. 근데 각도를 너무 잘 잡아주셔가지고 저도 왔어요? 화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카메라 감독님이. 네. 그랬구나. 화면을 보면서 네. 정말 키스를 잘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구나. 네. 그러면 각도가 좋았구나. 저는 그 닥터 이방인에서 우리 이종석 씨와의 키스씬. 네네 맞아요. 네네네. 저 어떤 입술이 더 어떤 각도가 더 예, 각도는 네. 몇 도가 좋은 겁니까? 모르겠어요. 모르는구나. 네. 이렇게 왜 그 리드를 참 잘하시는 남자 배우들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키스씬이. 네네. 그러면 키가 좀 너무 크면 또 잘 안 맞기도 하고. 네, 좀 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네. 이종석 씨 키 크잖아. 네, 제가 좀 내 키 큰 분들이랑 좀 많이 했어가지고. 아유, 항상. 머리 큰 사람 하면 더 아파요. 목약이 안 나와. 눌리는 것 같은데. 각도 180도 뒤로 넘어가요. 훈남 배우들하고 연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3998님이 세연양 남자 연예인 중에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은 누가 있는지 혹시 네. 이상형에 그냥 찍어보는 거지 옆에 컬트형님들이랑 네. 유지 씨는 어때요? 일단 그대도 왔는지 유지 같은 질문을 해. 아니 근데 저는 네, 이렇게 되게 재밌고 유쾌하신 분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네.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땅히 할 말이 없는. 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유쾌하고 이런 사람들 좋아해요. 네네. 파트너는 딴 사람이 되고. 맞아요. 실컷 웃겨놓고 우리는. 원래 이렇게 생긴 스타일을 보면 이렇게 자기가 좋아지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미팅하고 나면 공연한 것 같아. 근데 저는 이렇게 생김새에 대한 이상형은 없는 것 같아요. 생김새 그러니까 이상형. 키라든가 뭐 네. 덩치라든가. 네. 뭐 덩치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덩치는 좀 네. 있어야 돼요. 아니면 되니까. 이렇게 근육질? 근육질은 아닌데 그래도 네. 좀 이게 살이 포동포동해도 어쨌든 좀 아 좀 허 배는 좀 나와도 네. 되고 몸무게로 네. 치면 한 80kg 이상 아, 강호동 그 정도 강호동 형님도 네, 아 뭐 이상까지 그러니까 뭐 그 정도도 뭐 네 그 정도로 뭐 아니, 그렇잖아요 키도 좀 있고 아, 그러면 네. 80kg 정도면 네, 김정국 네. 아, 걔 너무 너무 근육질 너무 근육 김정국은 어때요 진짜 아 근데 실물로 보니까 그렇게 막 화면에서처럼 그렇진 않죠. 워락부락하시진 않죠. 네. 어, 그래요? 아, 런님이 네. 나왔었구나. 네, 네, 맞아요. 오, 아, 근데 그렇게 안 크기로 느껴졌어요? 네. 오, 그렇구나. 큰데? 여하튼간 뭐, 걔 외모는 안 본다는. 근육 같은 게 되게 커요. 나중에 결혼하실 때 신랑을 얼굴을 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를 봤는지 안 봤는지. 네. 근데 굉장히 순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남자, 웬만하면 이상형이나 이런 거 여쭤보면. 네. 이렇게 항상 생각해두는 사람이 딱 있다거나. 나오잖아, 이렇게. 근데 진짜로. 진짜 남자에 대한 이런 게 아직은.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크게 생각을 안 한다기보다는 이제 뭔가. 네. 뭔가 언젠가 좋은 인연이 있다면 또 만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군요. 자, 아, 오늘 주제가 백치형이랍니다. 백치형. 그러니까 백치미. 아, 전세현 씨 주변에 그 백치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세현 씨요? 네. 진세현 씨. 진세현 씨.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전세를 오래 살아가지고. 어떻게, 뭐, 주변에 있습니까? 네, 제 주변에서는 그렇게 막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좀 어떤 편이죠? 아니, 좀, 진세현 씨 이렇게 보면 약간 백치미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런 네, 면이 좀 네. 있어요. 맞아요. 그런 얘기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미소가 참 아름다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웃으실 때. 크게 웃어가지고. 웃으실 때 이렇게, 왜 이렇게 소탈하게 그냥 웃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그 남 시선 의지가 안 하고. 네, 네. 딱 웃는 사람. 네.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웃을 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거 사자입이라고, 네. 사자입. 사자입이요? 사자입, 쥐는 사자입이라고 그래갖고. 입꼬리 이렇게 올라가고 눈 입꼬리 이렇게 처지는 사람이 있대요. 네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지 이렇게. 좀 징그러운데요. 아니, 그렇게 웃는데 예쁜 얼굴이 사람을 홀린대요. 정말요? 홀리는 상이래요. 홀리는 웃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와. 저는.